자,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이 나왔어요. 주요 대책들 보면 신축을 매입해서 그 다음에 공급을 하겠다. LH라는 곳이나 공공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공급, 또 안정적인 물량, 그리고 저렴한 공급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세 사기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덜 하겠죠. 이런 부분을 덜 하겠고. 그러다 보면 불안 요소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물량이 아파트가 아닌 뭐 다른 그런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쏠림 현상들이 왜 나오냐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냐 하고 하면서 이런 신축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는 전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세금 뜯긴다라는 거, 그런 것들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뜯길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 때문에 아파트 쪽으로 했는데 안전하게 주택들이 공급이 된다면 이런 쏠림 현상들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그리고 매입해 준다라고 하면 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공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제도. 6년 동안 전월세 거주한 이후에 그 다음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 요즘 뭐 임대를 해서 분양 전환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6년 동안 거주하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신축 매입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월세 거주한 다음에 분양 전환하는 거. 대신 요런 분양 전환을 생각을 하면 소위 그 집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집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잘 맞춰서 집을 공급을 잘하는 건축 사업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택의 질을 올려서 이런 임대료나 이런 것들 받아서 전환을 하겠죠. 전환하는 그런 주택들 하면은 주택의 질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요즘에 그 신축 빌라, 뭐 신축 오피스텔 그 공급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젊은 감각으로 개발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그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을 해서 신축 매입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일부 수요 유입의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 이제 예상하는 거 일부. 장기적인 효과는 불투명하다라고 하는데 또 시장에 정착을 하게 된다면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뭐 상품들 보면 꽤 괜찮은 그 상품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을 연장. 이 연장이라는 게 참 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요 그 신축주택 그리고 소형주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 주택 사업을 하시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불만이 뭐냐면 요 이제 주택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 요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맨날 그 손바닥 뒤집듯이 혜택을 줬다 뺏었다 규제했다가 풀어줬다. 그러니까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불안 요인들 때문에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들 보면 한시적인 혜택 때문에 일부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한시적인 게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시점을 정해놓는다면 2027년까지만 연장한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은 상황 동안 뭐 주택을 짓고 건설하고 또 거기에 이제 뭐 분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투자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또 이제 이때 돼가지고 또 추가 연장을 한다든지 뭐 하겠죠. 근데 그렇다는 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장 기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를 너무 이제 죄악시하는 죄인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요 정책적으로 자꾸 활용되는 세제, 요 세제를
어느 정도는 좀 임대사업자, 그리고 그 시장의 룰을 일정 부분 지켜주잖아요. 뭐5% 상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장을 좀 해줄, 연장이 아니라 좀 픽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양도하는 그 과정 안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할 때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유지하면서 보수하는 동안 돈이 나가고, 양도해서 시장에 물량을 내놔야 되는데, 양도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들을 여기서 또 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겠다. 다만, 한시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수요 유입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생애 최초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비아파트.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가 아닌 그런 비아파트 상품들 있잖아요. 비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한도를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한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200뭐한 250만 원 정도 되면은 뭐 200만 원 정도 깎아도 5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미만 같으면 취득세를 안 냈거든요. 그걸 이제 300만 원 정도 상향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한도를 상향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요그 취득세에 대한 게 이제 300만 원으로 하는 게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거죠. 취득세에 대해서 이런 좀 비아파트 같은 경우 취득세에 대한 장벽을 과감하게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도 뭐 최근 들어서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 가격이 많이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라는 것은 뭐 일단 긍정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300만 원 대비 뭐 다른 그 주택 가격, 소형 비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 생각하면 300만 원도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향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수요는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취득에 대한 장벽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 취득에 대한 장벽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런 그 유입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다 뭐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 요그 아무래도 이 소형 비아파트가 활성화가 돼 줘야지 수요가 된대.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수요가 커져야지 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시장의 그 반응들,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반응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지적도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죠. 요런 그, 문제가 왜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 뭐, 청약 시장, 그 다음에, 뭐 분양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 상승 기대감이 좀 적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비중 보면 이 매매에 대한 비중이 76.1% 정도 되거든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아파트가 될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비아파트는 인기를 좀 끌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한 비아파트가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를 키울 수 있을지, 뭐, 이거는 의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이 워낙 이렇게 이제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단독주택이나 빌라 여기에 이제 매매 거래량 비중이 크게 하락했고요. 왜냐하면은 전세 사기랑 역전세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인식이 좀 크면서 수요가 급감을 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보증이 좀잘안 되잖아요. 예전에 150% 정도 됐던 그 보증 제도가 126% 정도로 떨어지면서, 이 떨어진 그 금액만큼 역전세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거래가 좀좀 하락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것처럼 한시적인 혜택, 이 한시라는 게 한계가 있다. 일시적. 그러면은 뭐 일시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를 그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일시적인 그 혜택 때문에 그냥 아파트 쪽으로 돈을 마련하는 그 동기가 또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의 차이.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안에 그 주거 환경의 차이가 많잖아요. 뭐 커뮤니티 차이도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 비아파트를 피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주거 환경을 뭐 쾌적한 주거 환경 하는 그 선호도 때문에 아파트 쏠림 현상 뭐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비아파트를 안 사고 그냥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자.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가자. 라는 그 욕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아파트가 활성화가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이 아파트가 될수 있는 상품들 뭐 그런 쪽으로는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비아파트가 얼마나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의문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가 빨리 좀 살아나 줘야 되는데 요즘 이 비아파트가 참뭐 쉽게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시적으로 또 강하게 또 비아파트가 또뭐 상승하는 그런 국면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놓치고 있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요즘에 청약 같은 경우도 할수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뭐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수치를 한번 보시더라도 연도별 아파트 매매 비중 변화 보시면은. 아파트입니다. 2020년도가 72.8% 정도 됐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그 매매 비중. 뭐 이런 부분이 72.8%가 됐는데, 요 짙은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74.1% 정도 되잖아요. 요 때보다도 이제 높은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요 때보다도 높은 그런 수준.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아파트가 뭐 조금 꺾이는 그런, 국면들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주택가격이 너무 또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비율이 좀 조정되다가 22년도에 또 이렇게 줄어들었죠.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23년 들어서 74.1% 정도로 이렇게 좀 높아진 그런 가격들이 나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요즘에 또그 아파트 공화국이라고도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2020년도 72.8%를 넘어선 그런 아파트의 비중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비아파트 매매에 대한 거래 비중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가 74.1% 정도가 됐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9.1%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고요. 현재.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불리우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4.8%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가 많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급도 많이 돼 줘야 되는데 사실은 단독주택을 멸실해서 이 빌라라는 상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멸실되는 과정 안에서는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멸실이 안 되면서 이 빌라,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그 매매 거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둘이 합쳐도 비중 자체, 비아파트 비중 안에서도 요게 적은 수준이니까요. 굉장히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안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을 테고요. 오피스텔도 있을 테고. 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